복지TV 경기지사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지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복지TV 경기지사는 지난달 31일 이웃과 사회를 위해 평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온 이들을 표창하는 복지대상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시상 부문은 사회통합, 혁신경제, 전통문화, 교육문화, 복지나눔, 특별국민화합, 지역발전 등 총 7개 분야로 22명의 시민들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경기북부 시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 및 국민화합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국민화합 부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실상이라든가 많은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림을 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두천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불어의 삶을 주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가꾸는 방송입니다.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더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꼼꼼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상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대상 시상으로 나눔과 배려, 지역사회 공헌을 응원하고 격려해 2022년 새해에는 그 열정과 온정이 지역사회 곳곳에 더 넓게 전파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